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30일. 기해년 을해월 신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이죠. 여러분 주말에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을까요? 금요일은 신기한 게 상담 문의 신청 전부 남자분들이 전화 오고 문자 주셨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다 남자분들이세요. 물론 이제 상담으로 이어진 분도 계시고 안 이어진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남자분들은 제가 남녀 차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 섬세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굉장히 깔끔해요. 어떤 대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그리고 좋아요. 오케이. 이게 다예요. 굉장히 깔끔해요. 과연 남녀의 차이일까요? 저는 이걸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 기해년의 을해월이잖아요. 병자월은 아직 멀었죠. 12월 7일이 되어야 병자월이 들어와요. 아직 저희는 을해월이에요. 을해월이고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죠. 그리고 을해월도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얘기지만 무토가 7일, 갑목이 7일 이 구간은 지났고 저희는 16일 남은 이 임수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수로 왔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미일의 신금입니다. 오늘 신금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하루가 될것 같습니까? 신금은 매울 신자죠. 제 한자에서 볼 때. 얼마나 맵길래 글자 이름이 매울 신일까? 이 해수가 지금 주인공이 신금이 되면요. 도망 못 가요, 신금은. 왜냐면 목욕지이기 때문에. 둘다 목욕지가 돼요. 물론 얘는 이제 월에서 월운으로 끝나는 것이고 얘는 연인이잖아요. 연운으로 끝나는 거니까 얘가 좀더 크죠. 얘가 좀더 큰데 이 해라는 글자 속에 신금이 얼마만큼 편한 자리일까 생각해 보면 그다지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미일이잖아요. 미는 사오미 여름의 글자거든요. 미는 어떤 날일까? 또 보시면 얘는 쇠지의 자리가 됩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꽉 잡혀요. 주변 사람들한테 꽉 잡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에너지를 보자면, 나의 의견은 없어요. 에너지가 나의 의견은 없고, 다 주변 사람들 끌려다녀요. 주변에게 끌려다니는 날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수목화를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을목은 나한테 재성이거든요. 얘는 편재고요. 기토는 뭐가 됩니까? 인성이죠. 그것도 편인입니다. 편재 편인이 오늘 천간에서 놀고 있어요. 옆에서 놀고 있습니다. 편하지 않죠. 재성과 인성의 딜레마. 그리고 환경으로도 목욕지와 쇠지가 쭉 오늘 신금의 입장에서 편한 날은 아니다. 주변의 의견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수 있고, 주변에서 어떤 한마디 말을 했을 때, 신금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오늘 정말 그런 날인지. 기해년. 을해월 신미일입니다. 아, 저 보충액 지금 주문했어요. 색깔별로 이제 떨어져가서. 자, 갑목일간 분들 계시죠? 화면 조금 옆으로 옮길게요. 잘려서. 네. 갑목분들 일간은, 이 갑일간 분들은 오늘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은 토금수목화 또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화면 구성 조금 편해졌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잘 보이게 고쳐봤는데 오늘 관성이 들어오죠. 관성이 들어왔죠. 얘가 얘를 쳐다봤을 때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드디어 미일은 임묘가 되는 날입니다. 정관이 임묘하는 날입니다, 오늘. 물론 임수의 영향은 받죠. 제가 왜 갑목분들이 힘들어도 좋은 해라고 말씀드렸냐면 임수가 밀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일간분들은 힘들어도 사실 올해는 되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해예요. 자, 임묘한다. 임묘한다. 무엇이 임묘한다? 정관이 임묘한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주말이잖아요, 토요일날. 그런데 토요일인데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갑목분들. 1년 내내 편하지 않았다는 피드백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내 계획대로 하루가 흘러가지 않고 방해 작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방해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원망과 또 어떤 핀잔으로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날이죠. 그래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방해 작업이 많이 들어온다. 또 관적인 부분은 나의 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이 임묘를 하는 부분이죠. 묻히는 거죠. 나의 일적인 능력이 그만큼 드러내지 못해지는 날. 그러니까 드러낼 수 없는 날. 두각을 드러낼 수 없는 날. 좀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입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하루의 일일 뿐입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갑목했고요.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왔고요. 웅동이 반대거든요. 얘가 양지가 돼요. 양지는 이제 확실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새로운 사업이라던가 일 이걸 이제 준비를 하시는 날인데 그냥 준비가 아니에요. 확정이에요. 이것저것 물밑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시장 조사라던가 주말을 이용해서 스터디를 뛰신다거나 근데 그냥 스터디가 아니라 정말 확정적인 예를 들어서 유튜버 요즘 많이들 하시죠. 그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 미팅 또 주말을 이용한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를 따시는 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매우 분주한 토요일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예, 시장 조사도 있겠고 어떤 사무실 계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가게 계약 이런 것들을 오늘 을목분들이 버리시게 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목일간 분들 진행했고요. 이제 화일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병화입니다. 병화는 밝은 태양이죠. 네, 지금 또 돌려보시면 오늘은 금이 들어왔으니까 재가 들어왔죠.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는 사오미이기 때문에 병화가 볼 때 쇠지에 앉은 거예요. 무엇이 쇠지에 앉았느냐? 정재가 쇠지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든든한 도움과 지지가 들어옵니다. 도움과 응원. 이 도움이라는 거는요, 내가 못하는 일에 대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뱅킹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뭔가 쩔쩔매는 거 잘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병화분들 사실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도움받는 걸 익숙치 못하신데 다른 분들이 이 병화분들을 오늘 쩔쩔매는 난처해진 일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도와줄 겁니다. 컴퓨터 문제부터 해서 인터넷 뱅킹 혹은 뭔가 집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뭐 원격 도움을 받으신다거나 누가 정말 고맙게도 거리가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도와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도움이 들어옵니다. 병화분들 오늘은 기꺼이 그 도움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자,
그것이 오늘 병화분들의 운이고요.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네, 정화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정화분들은 어떤 하루가 되냐면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관대지입니다.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허둥지둥 이것저것 굉장히 뭔가 많은 일들을 벌이게 돼요. 일을 굉장히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펼쳐져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데이트가 또 예정되신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늘 만나는 인연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인보다 말빨이 세거나 기가 센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성격 또한 강할 수 있습니다. 성격 강하면 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쩔쩔맬 수 있어요. 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아낼 수 있고 정화분들이 오늘 되게 힘든 미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일을 많이 벌인다는 것은 학생분들 정화 입장에서는 과제물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험 준비 때문에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기말 시험 기간 들어가죠. 맞나요? 어쨌든 오늘은 최소화 시키세요. 오늘의 개운 팁. 정화분들은 많이 버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줄이십시오. 해야 되는 일 목록의 리스트를 줄이십시오. 그것이 개운 팁입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무조건 줄이세요. 필요 없는 거 다 줄이세요. 갖다 버리세요. 자, 정화까지 했고요. 이제 토일간으로 해야 됩니다. 토일간 무토 보겠습니다. 오늘 무토분들한테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네, 이렇게 또 돌려보시면요. 이 금은 식상의 자리잖아요. 또 상관입니다. 상관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상관이 쇠지에 앉았습니다. 주말에도 오늘 쉴 수 없습니다. 힘들어요, 무토분들. 그리고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고 본인의 일 때문에 힘들면 그나마 덜 억울하죠. 오늘 어떤 날이냐면 다른 사람의 사건 사고를 수습을 해주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이 뭔가 버려놨어요. 일을 쳐놨는데 이거를 무토분들께서 뒤치다거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누가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버리고 해외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무토분이 상사인데 연락을 받으신 거죠. 아, 이거 어떡해요. 월요일 날 당장 클라이언트한테 연락 오면 난리가 나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쩌겠어요. 당사자는 사고치고 지금 전화기 끄고 가버렸는데 그게 무토분들이 수습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무토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지지를 깔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계절도 다 다르고 일간별로 보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펼치는 것은 재미로 봐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네, 기토일간 분들은요, 오늘 식신이 올라왔죠. 신금이니까 식신이고 관대지에 식신이 놓인 날인데 오늘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실수하기를 지금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더 열심히 뭔가 잘 해보려고 한 발만 내딛었을 뿐인데요. 구설수, 어떤 법적인 태클, 송사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오늘은 결과물이 좀 시원치 않아요. 결과물에서 굉장히 다운되고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시거나 쉬세요. 기토분들 무리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좀 잘해보려고 기토 어머니가 이것저것 막 하다가 그릇을 깨거나 오븐을 잘못 작동을 해서 주방에 또 난리가 나거나 그래서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아,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기토분들 막 속상해서 펑펑 울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그냥 평상시대로 내 마음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좀 누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게을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금일간
넘어가야죠.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너무 쉽죠.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관대지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억울한 일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오늘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인들 조심. 근데 문제는 이 주변인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랑 엮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엮였다고 해서 다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원인이 본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셔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경거망동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거망동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 생각하시고 두 번 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건 토요일이잖아요.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경건분들이 편해서 그냥 그 사람이 편해서 내가 그냥 저지른 말이 나한테 가시가 돋쳐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나를 대하니? 라고 좀 오바해서 돌아올 수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로 대화에서 이런 일들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 창에서 일이 터진다거나 요즘도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들도 많이 쓰시죠. 전화통화 같은 상황에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금분들은 먼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번 생각하고 토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금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신금 볼게요. 네, 신금은 오늘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죠. 비견이 뭐에 앉은 날입니까?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물론 임수의 영향 계속 받고요. 주변에서 식사하자, 밥 먹자, 만나자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반찬 같은 것도 갖다 주려고 하고 혹은 이제 뭐 집에 필요한 물건 없냐 이런 물품 나누기 이런 것도 이제 주변에서 어쨌든 본인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나를 핑계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아이를 핑계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집 주인이 연락 올 수도 있고 하다 못해서 이게 이제 외부 지인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닌 생뚱맞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옆집 할머니가 또 뭐 김장률 좀 했는데 좀 드세요 라고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주변에 나와 한솥밥 먹는 사람들 나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든든한 도움을 주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분들은 오늘 그냥 거절하지 마시고 잘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토요일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신금분들 했고요. 네, 죄송해요. 칠판이 점점 지저분해지네요.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네, 임수분들은 오늘 인성이 들어왔죠. 그것도 정인이 들어왔고요. 오늘 미일이니까 양지에 놓인 날입니다. 물론 이제 임수의 영향을 또 받고 있고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임수 일간들은 계약이라던가 거래 등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어요. 인성 양재에 놓였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던가 가게라던가 이런 것들을 매매 운 쪽으로 좀 활발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또 부동산 계약도 있겠지만 여행 주로 이제 예매죠. 비행기라던가 호텔 예약 같은 거, 기차 여행 이런 예매나 여행 등을 직접적으로 확정을 짓고 벌써 크리스마스 여행을 지금 또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예매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거의 이 예매 결정하시는 날 그리고 실제로 결제로 이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은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날이에요. 전체적으로 저 여행 계획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뭔가 계획을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오늘 실행에 옮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입니다. 네, 개수분들은 오늘 어떤 날입니까? 그쵸. 편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 미가 또 임묘가 됩니다. 개수가 또 임묘가 되는 날인데 오늘은요. 이 개수분들이 조금 억울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매를 한 물건이 있는데요. 배송을 시킨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환불 요청을 하시거나 취소를 하시거나 교환 요청을 하시거나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가겠다고 예약을 한 게 있어요. 벌써 뭐 며칠 됐는데 그게 보류가 되거나 주로 예매권들이겠죠. 예매권이 보류가 되거나 환불되거나 내가 환불을 요청을 하거나 기분 나빠서 취소 요청을 하거나 이런 일들로 오늘 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토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일부 지역에서 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멜랑꼴리 해지지 않도록 영화도 좀 잔잔한 것도 많이 보시고 긍정적인 또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고 갇혀있기보다는 좀 나가서 맑은 공기도 쐬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더라도 모두 힘내시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주특강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서울에서 특강 할 겁니다. 5만원이고요. 2시간 동안 저랑 직접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